22대 국회는 첫 세비를 반납하십시오.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겁니다.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거대 양당의 끔찍한 정치가 혼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친 짓 그만하십시오.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일 받게 될 22대 국회 첫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라면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십시오.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이라뇨. 세상에 어떤 여당이 국회를 내팽겨칩니까? 무능력과 무책임, 무감각, 무대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망가진 집안의 당권을 잡아보겠다고 능력도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당대표 선거에 얼굴을 기웃거리는 중입니다. 국민은 이제 국민의힘에 관심도 없습니다. 제1야당은 더합니다. 폭주기관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21대 때 경험한 익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위까지 건너뛰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더니 방송 관련 법안이 뭐 그리 급한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포장만 그럴싸한 방송법을 거대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은 170석이라는 자신들의 권력에 심취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리십시오.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기존 제도를 멋대로 뜯어고치고 친위 세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정치인, 말 안 듣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사법부마저 직접 통제하려던 정치인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애완견, 기레기 같은 막말로 몽둥이 찜질을 하며 겁박하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수사검사를 탄핵하자는 걸 넘어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고 합니다. 이럴 거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왜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지난 총선에 국민이 야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는 제멋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라면 제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권력이 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민심은 그것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바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오만과 독선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지난 총선에 집권 여당이 심판받았듯 민주당도 언젠가 단숨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이도연 군의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차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로지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도연이법을 애타게 요구하는 현장에도 도연이 유가족이 흐느껴 울었던 공판장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말하는 민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비는 왜 받아가시는 겁니까? 오늘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제주지역 청년들이 대거 입당 절차를 받게 됩니다. 양당 정치의 환멸을 느낀 청년들이 개혁신당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보면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딸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검찰 압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개딸들만 환호할 본격 개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애완견, 기레기 발언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 김기현 전 대표가 징계 요구안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셨고 여당 의원들이 적극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소 요건을 갖추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만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라고 소신 있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이재명 당대표 개딸 눈치만 보지 말고 당대표가 잘못한 부분은 소신 있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7인의 의인이 있으리라 믿고 소신을 드러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조작 회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이 의혹만으로 검사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복수혈전입니다.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을 탄핵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입니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겠다고 정의로운 척하는 것 눈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야당이 언론을 부당하게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비판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1야당이 검찰을 부당하게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거부를 비판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개딸 정치와 내로남불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야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입니다. 1973년 군인연금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공무원연금도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은 2026년,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로 급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부와 각종 정책연구원의 자료들을 살펴볼 때마다 그 끝은 매우 빠르게 더 빨리 가까워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나라, 아이들에게 줄 미래가 없는 나라, 그 어두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국민에게 폰지사기를 일삼는 정부와 포퓰리즘이라는 손쉬운 깃발로 표만 구걸하는 국회입니다. 그리고 송구하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국민들에게까지 미쳐 지금은 마치 60년대의 영국을 보는 것과도 같은 한국병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에 우리 개혁신당은 시대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 신연금 그리고 신건강보험을 아우르는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이름뿐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이 영입될 것이고 현재의 오류를 숨김없이 드러내 고치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음지에 숨어 재정을 좀먹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온 사회가 감염됩니다. 부풀리기와 감추기 그리고 사탕발림으로 권력에 붙어 연명하는 관료들은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머리가 경색되고 당뇨와도 같이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핑크빛도 아닐 겁니다. 돈을 좀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멍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젊은 세대와 내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대와 어르신들이 이룩해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수렁에서 꼭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각자의 내일,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죄송하지만 저희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 떠먹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개혁신당은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벼랑 끝에 안전망을 치며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여러분을 돕는 성실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내일을 위해, 개혁과 혁신의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